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좀 핫해서 저를 태울 수도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어떤 거냐면 존버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볼 예정이에요. 에이, 시성조, 저 컴퓨터 어차피 파는 놈, 컴퓨터 한 대라 더 팔려고 존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혹시 저한테 주문 넣어보셨어요? 5분 만에 마감되죠. 일주일치 주문이. 저는 어차피 선착순으로 주문을 받는 아주 주문밖에 풍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팔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컴퓨터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여러분처럼 구매자 입장으로서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존버해야 된다, 사야면 안 된다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애초에 보지 말고 뒤로 가게 눌러주시고 한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먼저 때릴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제 얘기 들어봐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할 거니까요. 일단 존버는 무엇이냐 하면은, 존버라는 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존 버틴다의 줄임말입니다. 좀 비속어에 가까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내가 컴퓨터 사려고 하는데 컴퓨터 부품, 특정 부품이 너무 비싸, 사기 안 좋은 시기야, 그러니까 싸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니면은 내가 컴퓨터 사려고 시기를 보니까 곧 있으면 신제품이 나온다는데 약간만 기다려서 더 좋은 성능의 신제품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버티는, 그런 행위를 보고 존버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존버라는 게 막 1년씩 존버하고 있다, 아니면은 막 6개월씩 존버하고 있다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존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처음부터 세게 때리네, 그게 왜 존버가 아닌데. 일단 잘 생각해봐요. PC는 CPU는 거의 2년 안에 신제품이 나오죠, 맞죠? 그리고 회사는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인텔, AMD. 그래픽카드도 거의 2년 안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회사는 몇 개 있습니까? AMD하고 엔비디아, 여전히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벌써 4주기가 되죠. 근데 2년 텀이야. 나누기면 대충 어떻게 돼요? 그럼 반년마다 뭐 하나가 나오겠네. 사실 경쟁 때문에 그렇진 않고 둘이 출시 시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요. 두 달에서 세 달 텀 정도로. 그렇다 쳐도 어떻게 됩니까? 1년 되면은 거의 무조건 신제품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존버를 1년 타면은 뭐 리프레시가 나오든, 뭐 슈퍼로 뒤통수를 때리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새로운 아키텍처의 신제품이 나오든, 11세대에서 12세대가 가든, 아니면 뭐 3000 시리즈가 4000 시리즈가 되든 무조건 신제품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야. 1년 정도 되면. 그러면 사실 존버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1년 텀이면. 맞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1년 뒤에 신제품 나오는데? 맞아? 1년 존버 타면은 그 다음에 뭔가 또 신제품이 나온다니까? 평생 존버 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존버의 텀은 3개월 안짝으로 가는 게 현명해요. 진짜 3개월 안에 신제품 나온다, 난 신제품의 그 뛰어난 성능을 느끼고 싶다, 존버 탈 수 있지. 아니면은 아, 지금 당장 좀 비싼데? 한 두 달 있으면 싸지지 않을까? 두 달 기다려본다, 그럴 수 있지. 특히 PC는 보통 11월 말부터 2월 때까지는 아주 비싼 시기고요, 3월에서 5월까지는 좀 싼 시기예요. 그리고 또 여름 6월은 그냥 평범한 시기고, 7월 8월이 또 여름 휴가 때라서 비싼 시기고요, 또 9월 10월은 좀 싸지고요, 뭐 이런 텀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 전부까지는 말이 된다니까요. 근데 6개월이나 1년 존버는 존버가 아니라 당장 PC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망하는 겁니다. 꼭 살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1년 존버 탈 거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조금 아, 저건 존버가 아니고 살 생각이 없으신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당장 PC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거 보고 또 그렇게 길게 존버 타신 분들이 약 올리는 거 보면은 좀 어이가 없어요. 어차피 본인들은 살 생각이 없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당장 이 일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반대로 약점 올리지 마요. 이걸 좀 과하게 설명한다면은, 그래픽카드 사실 두 달 세 달 존버해봤자 얼마 싸지겠어요? 5만원 10만원 정도 싸지겠죠. 5만원 10만원 낼 돈 없어가지고 성인이 2개월을 손 빨고 컴퓨터 안 사고 버티는 거야. 당장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그런 거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2번으로 넘어갑니다. 기회 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에 당장 쓰는 PC가 있다면 사실 기계 전부 타도 상관이 없어요. 적절하게 사기 좋은 시기나 아니면 신제품이 막 나온 시기에 사서 오랫동안 신제품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당장에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나는 퇴근하거나 내 업무를 봐야 되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PC가 없어. 아니면 인강 같은 거 들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보자니 좀 불편해. 그러면 PC방 가야 되잖아. PC방 가면은 그 게임하고 나옵니까? 저는 오다리도 먹고 싶고 이쁜 아가씨가 만들어주는 컵밥도 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 자꾸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PC방 한번 갔다 오면은 게임 한 3시간 즐기고 컵밥 먹거나 아니면 음료수 오다리 씻고 나면은 5천원 정도는 후딱 쓰더라고요. 많이 쓰면 많은 정도 쓰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3일에 한 번만 가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번만 가도 10만원이에요. 두 달 전부터 그래픽카드 5만원 싸게 샀어. 당장에 쓰는 컴퓨터가 있다면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처럼 당장에 쓰는 컴퓨터가 없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봐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게 이득일까? 이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회 비용의 얘기입니다. 단 2만원, 3만원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할게요. 이거 좀 이상해요. 200만원짜리 컴퓨터 사면서 막 5만원 아끼겠다고 3개월 전부 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픽카드 막 3070 200만원 이래 할 때는 전부 탄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두 배 가까이 비싸니까. 100만원 말이 안 되는 소리야. PC방 가도 100만원이면은 두 달도 충분히 가고 남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전 비교해서 얼마 비쌉니까? 9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죠? 그럼 한 20만원 비싸네요. 20만원 비싸요. 여전히 비싸죠. 근데 이게 언제쯤 싸질 것 같아요? 그거 70만원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올해 안에 70만원까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특가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싼 시기를 하더라도 지금보다 5만원에서 10만원 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갑자기 폭락할 경우는 진짜 이더리움 가격이 100만원까지 떨어져서 중국 시장 박살나고 신제품이 넘쳐난다 이런 경우 아닌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제품이 넘쳐나기는 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픽카드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2개월 전보가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쓰는 게 없다면 조금이라도 싼 업체를 잘 찾아서 그냥 사세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지금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 그런다면 지금 사기 정말 안 좋은 시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을 주세요. 그냥 지금 산다는 사람한테 에이 호구야, 지금 왜 사냐, 야, 곧 있으면 DDR5 나왔는데 지금 왜 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너 지금 쓸 컴퓨터가 있니? 없어? 꼭 사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하시라고요. 그 꼭 사야 되는 사람한테 3개월 존버하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 3개월 존버해서 인텔 12세대가 나왔어. 가격도 좀 싸지고. 근데 12세대 나왔는데 DDR5가 쌀까? 아, 뭐 PC 시장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잘 모르겠지만 DDR2에서 DDR3 넘어갈 때도 DDR3 가격이 DDR2보다 훨씬 비쌌어요. DDR3에서 DDR4 넘어갈 때도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똑같은 용량일 때. 당장 램 신제품이 나오면은 뭐 생산 설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 다 녹여야 되기 때문에 싸게 안 나옵니다. 치킨런? 안 합니다. DDR5 지금 나올 때 다 됐잖아. 바로 만드는 회사들은 뭐야? 어차피 경쟁 상대가 없어요. 실력 있는 회사들. 만든 데도 몇 군데 없고, 뭐 중국 업체가 따라와가지고 치킨런? 이런 거? 할 일이 없어. 가격 안정화되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보드와 CPU도 싸게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신제품 나오면 다들 비싸게 나올 거예요.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 성준님, 뭐, 좀 존버 타가지고 램 가격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내가 기억하기에 DDR4 램이 안정화되는데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럼 존버가 1년이 넘어가죠. 다른 신제품 CPU가 나오는 그런 시기까지 넘어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DDR5 때문에 꼭 존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현명한가? 잠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텔 12세대 CPU가 무조건 좋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DDR5 램은 클럭은 4800 기본 클럭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램타가 CL40으로 풀립니다. 아, 기준 램은 어떤데요? 2666에 CL17이거나 3200에 CL20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이턴시에서 크게 개선은 없을 거예요. 램 속도가 올라간 만큼 타이밍이 풀려져 있기 때문에 성능이 막 비약적인 향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지. 인텔 12세대가 정말 잘 나와서 게임의 성능 막 훨씬 좀 좋거나 아니면은 멀티 성능 같은 게 좀 더 나아지는 걸 기대하는 거지. 근데 또 그럴 가능성도 좀 희박하긴 해요. 뭐 여러분은 아마 지금 유출됐는 뭐 20몇 프로 좋다 이걸 보고 철떡같이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실제로 자기가 가장 잘 나오는 구간을 보통 보여주면서 이만큼 좋을 것이다 하고 바이럴을 하거나 홍보하는 게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래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게이밍 면으로 봤을 때 뭐 프레임 증가가 뭐 10% 내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20% 가까이 커질 수가 없어요. 몇몇 특정 게임에서 커지는 거 아닌 이상. 하여튼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존버가 될 때는 3개월 안짝인 경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기회비용 생각해서 5만원 아끼겠다, 뭐 2만원 아끼겠다 이런 거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존버를 탈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어느 정도 물어보시고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조언을 해줘야지 무조건적으로 존버하는 게 이득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장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이것 때문에 빛이 좀 바뀌겠다, 한 가지 얘기하자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12월달 모르겠어요.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12월달 사라. 아니 가격이 오를 이유가 9개가 된다. 이 중에 한 개만 맞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 것이고 이 중에 맞는 게 없다 하더라도 뭐다? 소문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얼마나 노래 불렀어요. 12월달 사라 그랬잖아요. 지금 12월달 사는 사람들 어떤 느낌 듭니까? 송조님, 송조님 만들고 99만원에 3080 사는데 지금 되팔려고 보니까 130인데요? 나 그동안 책을 따고 게임도 잘 즐겼는데 30만원 이득 봤어요. 맞죠? 아니, 내가 또 그래도 모르겠어요. 상공치곤 TI 처음 날 때 모르겠습니까? 특가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특가 아니더라도 나오자마자 사는 게 이득일 수 있다 그랬죠. 왜? 그래픽카드 공급이 좋아질 확률이 좀 낮은 데다가 상공치곤 TI 처음에 라인업 나왔을 때랑 가격 비율 생각해보면은 적정 가격 수준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품이 별로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100만원, 110만원 사면 그냥 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시간 지나니까 물건 없어서 오르고. 에이, 그래도 존버하다 보니까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야 특가 사는 거 성공했는 사람 얘기고. 특가 성공한 사람 빼고는 지금 존버 다 실패입니다. 아, 난 존버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진짜 성공한 거 맞아요? 12월달 산 거보다 이득 맞습니까? 잘 생각해보시라고요. 여튼 이게 업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세간 끼고 보지 마세요. 업자라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근데다가 저는 사실 수많은 수입사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명확한 정보를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명함이 이렇게 잔뜩 있잖아. 이 명함 다 뭘까요? 명함 이거 30장쯤 되는데요. 이 전부 다 수입사 명함 뭐 그런 거예요. 어딘지 정확히는 안 보여주겠는데. 여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존버를 하실 때 길게 잡았다면은 그분은 존버가 아니고 컴퓨터 살 생각이 없는 거고 존버는 3개월 안짝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이고 기회비용도 생각하고 존버를 하시라. 그리고 제발 좀 존버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그만 좀 싸워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에 동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 나는 니랑 생각이 달라. 그러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거기에 적절한 반론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말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으면 공감을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뻘소리 영상이 아니라 뭐 표 하나 잘 만들어서 도움되는 정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빠이빠이.